으흠, 이곳은 최고의 레스토랑인 디노 레스토랑. 이름 맞나? 잘못 온 거 아니야? 우린 이곳에서 공룡 셰프에게 배우는 요리사들이다. 어? 이것도 이름 잘못된 거 아니야? 우리 셰프 무시함? 오, 셰프. 난 그렇게 생각해, 나도. 어, 그래? 아, 근데 아,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았다고? 그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니야? 아, 응. 그 청백 요리사? 그 맞아? 색깔 다른 거 같은데? 공청 요리사. 아, 아무튼 그 공룡 셰프께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기회를 우리 넷 중에 한 명한테 양보하겠다고 하는 박수! 오! 귀찮은데 아, 유명해지는 거 싫은데. 오, 셰프! 제가 나가 만들 것 같은데? 오, 셰프! 오셨군요. 아, 그래, 우리의 수석 요리사들이요. 반갑다. 수석? 너희들이 수석 요리사야. 네 명이 다. 네 명밖에 없다. 진짜요? 없으니까. 수석의 뜻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물, 돌이 아니에요, 그게? 네 명이나 수석이에요? 어쨌든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. 무슨 프로그램인지 비밀이야.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. 근데 왜 안 나가요, 선생님이? 아, 그러니까. 왜냐면은 뭐 바빠, 할 일이 많고 또 그 가서 치면 어떡해. 내 생각엔 별로라서 우리 보내는 거야 그냥. 그치. 아니야, 하지만 날 사랑스러운 너희들 중에 꼭 가서 위상을 떨쳤으면 좋겠구나. 너희들도 가고 싶지. 가면 뒤에 유명해지고 상금도 받고 분량 한 3초 나오고 광탈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별 훈련과 선별 과정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단다. 이번에 너희들 중에 최고를 가려서 보낼 거야. 이해가 가니? 흠. 너 잡았다. 이빨이 잘 끼네.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? 아, 너희들한테 일단 하나 확인시켜주고 싶은 게 있구나. 확인? 너희들 이게 어떻게 보여? 이게 손 뭐야? 까맣게 보이는 거냐? 검정색. 그러니까 뭔데 저게? 제 눈에는 너클 새카맣게 탄 뭐야 이게? 홍시.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다니. 너희들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. 이렇게 좋은 재료를 보는 눈이 없다니. 이런 것들을 간파를 못 하는 거잖아 지금. 이거 딱 봐도 무슨 재료야. 이건 뭐 스포할 순 없지만. 뭔데? 그냥 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? 너희들은 좋은 재료를 보는 눈이 없어. 나는 보여. 그렇구나. 그러면은 리사 스펙 안 꼈으니까 보이겠지. 리얼. 특별히 바로 1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. 따라와. 바로? 아니 바로예요? 아니 뭔? 별 이유 없네. 그냥 콘텐츠 스크립트에 그렇게 나왔어.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애들 요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아놨지? 역시 공룡 셰프. 수현입니다. 평상시 저의 요리를 보면 맨날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저를 은근히, 아니 은근히도 아니에요, 대놓고 무시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밟아주고 싶습니다. 사부님, 셰프님 대신에 지금 요리 그 경연에 나갈 애를 우리 중에 뽑을 건데 그러면 최후의 1인만 가는 거예요? 맞아, 단 한 명만 뽑을 거야. 일단 따라와. 그런 권리가 있나? 애초에 사부님 흑색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? 무슨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몰라. 아, 그 우리 사부님 그 청수저야. 우리 사부님 백수. 야. 백수. 자, 일단은 첫 번째 시험장에 도착했다. 여기에는 총 세 개의 상자가 있어. 아직 들고 가진 마렴. 야, 안 들고 왔어요. 아, 랜덤으로 막 이미 열어봤는데. 헐, 뭐야? 많은데? 아, 잠깐만. 마음껏 열어봐도 돼. 마음껏 열어봐도 뭔지, 돼. 뭔지 모르겠는데? 아니 근데 야, 이거 구분이 되냐? 여기는 닭장이야. 딱 봐도 알겠지? 알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건? 그 보통 양계장이라고 합니다. 그 닭장이라 안 하지. 양계장이야. 그리고 여기는 세 종류의 알이 들어있지. 모두 달걀이고 등급이 달라. 얘는 깨졌네. 하급, 중급, 최상품이 각각 통에 들어있지. 너희들이 과연 가장 좋은 재료를 가져올 수 있을까? 각자 하나씩만 재료를 들고 오고. 셰프! 그러니까 혼자 근데? 하나 골라서 하는 게 싫어. 셰프! 저 깨달았습니다. 이거 최하품입니다. 어디? 여기요. 최하품인데요 이거? 아, 나? 쟤 떨구고 네. 가져 셰프.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해. 셰프를 향한 존중이 없어. 얘가 조크조크 같은 소리야. 니들은 있냐? 난 그래도 너보단 있어. 세 개의 통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한테 오도록. 여기 딱 봐도 저거죠? 그거 그냥 함정 그 자체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. 야 이거야. 야 잠들아, 나 믿어볼래? 왜 반말이야? 누나잖아. 영원한 누나잖아. 역시 주방에서 위계 질서가 중요하지. 훌륭해. 반말 찍찍하고 있어 선배님한테.
아 그게 그 잠뜨레게 반말을 한 아 뜰 누나에게 반말 아 또 반말했네 아 그 잠뜰 아 잠뜰 누나에게 반말을 한 이유는요 아 그게 그 동기라길래 친구인 줄 알았어요. 네. 난 요거. 그니까 얘가 살짝 큰데? 일단 힌트를 주자면 주변을 잘 살펴봐. 어떤 환경에 있는 닭이 알을 잘 낳았을까? 그런 게 있었어? 아니 딱 봐도 야외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자연에서 이렇게 그러네 어?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더 잘 어? 맛있을 거 아니야. 닭은 그 목축하는 그 소가지 몰려다니는 애들이 아니야 밖에서. 야 덕기야 어. 봐봐 둘러봐봐 어. 닭이 보여? 애들 다 뒤졌지. 난 알았어. 뭘? 뭘로 난 알았어. 되는 거야? 마지막에 고를래. 양계장 안에 풀들이 말라 있잖아요. 저거는 닭들이 먹어서 풀이 죽은 거라고 확신합니다. 아 그래? 그럼 난 세 번째 마지막에서. 바로 저 헛다리죠? 자 재료를 하나씩 구해서 오도록. 일단 수연이 형 요새 똑똑한 척하다가 맨날 헛다리 짓거든요. 일단 저거는 쓸데없고요. 조용히 해! 일단 저는 여기서 이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겁니다. 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앙 고르겠습니다. 대단한데? 어 그래. 어 덕계는 골랐군. 덕계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도록. 나머지 네. 더 빨리 구하면 이쪽으로 와. 난 이거 할래 그냥 이거 이거. 아 이게 둥지가. 얘도 가자. 모르겠다. 저 근데 이제서야 생각난 건데 이거 그냥 그 배송 중에 떨어뜨려서 상자에서 떨궈진 계란들 아니겠죠? 난 그런 거 같은데. 그럴 수도 있지. 나 고른. 다 골랐나? 오 좀 나뉘었네 네. 길이. 우리는 달걀만 고르지 않아. 이제 다음 식재료로 가도록 하겠다. 뭐야? 그거는 가지고 아, 있어 아, 다들. 뭐, 에? 뭐지? 다음은 생선이야. 에? 생선? 아 물고기. 어 물고기. 훌륭한 셰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우린 특별 냉동 창고도 가지고 있지. 어 뭐야? 공룡이 있는데 창고에? 열대어. 열대어라고 뜨네. 에? 일단 보통 이런 그림 뒤에 함정이 없네. 생선의 중요한 부분. 생선은 단단할수록 맛있어. 이 생선 같은 경우. 왜요? 단단할수록 살이 단단하면 식감이 좋고 살맛이 뛰어나기 때문이지. 힌트네. 이게 힌트네. 그렇다면 저는 아 근데 여러분 먼저 골라주시겠어요? 아까는 저 먼저 골랐잖아요. 아 이거 어려운데? 그래 아까의 반대 순서도 고르도록 하자. 왜 아까의 반대 순서로 고르죠? 다들 하나씩 가져와. 그럼 난 먼저 집에 가야겠네. 각오를 뭐 알아서 오도록. 아 저기가 집이에요? 아 물론 고민이네 이거. 나 골라도 돼? 누가 벌써 골랐는데 누구냐? 나 했어. 내가 골랐어. 난 고를게. 어? 아 나 골랐어. 근데 이게 뭐가 더 단단하더라? 아 정말. 얘도 간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도 이걸로 간다. 그럼 다음 거 뭐 골라요? 또 골라요? 없대 그냥 오래. 두 개 다 골랐으면 이쪽으로 오도록. 와 이걸로 네. 이제 판가름 나는 거야? 헐 너무 잔인해. 다들 1라운드 식재료 고르기 미션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다. 다 이 상자에 자기가 고른 식재료를 넣어두도록. 이쪽은 달걀 아래는 열대요. 네 이렇게요? 야 달걀 크기 차이 나는 거 봐. 아 근데 저거 누나 고른 거 그 몬터 소달 아니야? 딱 그 에이 내가 봤을 그래, 때 뭔가 크기가 그래. 그러니까 경쟁 없이 위에 안전한 둥지에서 좋은 품질의 알을 낳은 거지 라고 이제 추측했고요. 첫 번째 달걀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겠다. 아 제발요. 중급품 라더랑 수연 아주 무난한 달걀을 골랐구나. 아 중급품 이 어떻게? 일단은 무난한 거 괜찮아. 무난한데? 어, 나쁘지 않아. 어, 근데 탈락하겠어. 요리 재료로 썩어버린 달걀을 구한 애가 있구나. 아 낭가봐. 와 썩은. 아 설마 위쪽에 있어서 꺼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된 달걀인가 내 거? 얘 누구야 얘 이거? 지금 어? 손님한테 이렇게 썩은 달걀 줄 거야? 아 잡대 정신 안 차려? 아지섭다 실패! 너는 1라운드는 끝이야! 너는 평가하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다. 썩은 달걀을 고르다니! 그러면 저는 무슨 달걀이죠? 아니 아직... 덕계야 너는 황금 달걀이야. 아주 방목한 닭들이 먹어난 아니 닭들 다 튀었는데 무슨 알을 낳아! 질 좋은 알을 가져왔구나. 내가 말했잖아 자연 밖에서 방목시켜 키운 닭들 얼마나 잘났다. 어쨌든 이제 생선 확인하겠다. 중급품 에이. 생선을 고른 녀석들이 두 명 있어. 덕계랑 수연. 오! 아 좋아 최상급. 우리는 그럼 뭐지?
우리 제작급이지. 중급 중급이네. 불안한데 좀. 아니 왜냐면 푸른 얼음이 제일 단단하니까 꽁꽁 언 게 이게 준거 아니야? 누가 탈성어 생선 가져오래 라노랑 장터에. 어? 사가기 직전이라 씨 냉동고에 넣어놨더니만 재료 이렇게 골라오래.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은데요? 몰카 아니? 몰카. 아무리 그래도 내 제자가 이 정도의 판별력도 없다니. 저기 야 니가 힌트를 똑바로 줬어야지 그놈이야. 니가 꽁꽁 온거 가져오네매. 단단하니까. 어? 그냥 대충 얼음에 놔둬도 식감이 살거 아니야. 이거 다 사가고 이렇게. 아니 얘가 힌트 줘서 망했어요. 아 얘라니 참돼 진짜 썩은 재료 되면 뭐하고. 이거 새 누구 코에 먹여 이거. 야 넣어줄 거야. 독살할 거야 너. 스승님 아니, 누나는 어떻게 두 개 둘 다 썩은 걸 가지고 우승하고 오겠습니다. 제가. 어쨌든 1라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네요. 1라운드의 승자는 더 깨야. 원래 탈락자를 고르지만 1라운드는 특별히 힌트를 하나 주도록 하겠네. 탈락자는 없어요. 2등은 뭐 없어요? 2등은 없어. 아이씨 미친. 아니 이거 직원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. 아니 1등도 주면 어떡해. 나 헤드 셰프야. 아 괜찮습니다 스승님. 제가 있잖아요. 제가 그래 미안해. 그래 너밖에 믿을 게 없다. 이렇게 훌륭한 달걀을 구워두니. 일단은 2등의 미션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다. 네, 이 레스토랑도 망했네. 2라운드의 미션은 짠. 뭐야? 보이나? 안 보여. 안 보이잖아. 어? 드물에 봐. 어? 어? 방금 아 풍당무. 아 비트구나. 아 순무. 근데 맨 밑에 저 벌레같이 생긴 건 뭐야? 덮개가 좀 비켰으면 좋겠어요. 아니 저거 마크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템 맞나? 맨 위에 거 물고기같이 생겼는데? 난 뭔진 알겠는데 이 세 개의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를 먼저 만들어 오는 사람부터 예? 살아남는다. 네? 꼴찌는 탈락이야. 야 뭔데요? 선착순이야? 저게 뭐야? 이거 딱 봐도 보이지 않는가? 내 눈엔 딱 봐도 보이는구만. 그 너는 리소스 팩 안 꼈으니까 보이지. 몰입해. 그래서 이 재료를 알아서 추리해갖고 요리를 만들어 오면 된다. 너무 알겠나? 어렵다. 꼴찌는 탈락이야. 그래서 힌트는요? 힌트는 내가 나중에 긴말로 보내줄게. 아, 네 감사합니다 셰프. 그래서 셰프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. 아 그래 그래 여기 이 상자에 먼저 넣는 순서대로 확인하겠다. 이거 음식이 틀리면은 안 돼. 정글 레시피대로 만들어 와야 된다. 너무 어려운데? 파밍 시작. 바이바이 셰프. 역시 마인크래프트 안녕. 세계 최초 3스타 셰프 다우셔. 제가? 내가 말했잖아 마인크래프트 최초라고. 근데 아 쉽지 않은데 이거 너무? 그니까 어떻게 찾지? 저게 뭘까? 일단 나무부터 캐자. 아, 네, 알겠다. 선착수... 진짜? 아니, 그냥 아, 이렇게 하면 내 화면을 해놓고... 써주지 않을까? 아까도 알겠다 해놓고 계란 대판이었죠? 이게 보통 잠들이 선택하는 거 고르면은 보통 중간은 가거든? 근데 오늘은 아니네. 조심해! 오늘은 싸운 것만 잡아 그냥. 그러니까. 아니,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모르겠단 말이지? 재료가? 일단 뭐 재료를 알아야 찾는데 재료가 모르겠는데. 마크 있는 건가? 있는 거. 다 아이템이겠지. 다 도트. 다 마인크래프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재료들을 베이스로 한다. 원래 있는 거예요? 맞아 맞아. 먹는 거 맞죠? 맞아 맞아. 근처에 마을이 있나? 그러니까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이 안 보이네. 있겠지. 근데 나 일단 광질해야겠어. 에? 어? 선착순으로 한다는 사실들 잊지 마련구나. 뭐. 근데 틀려도 그럼 또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혹시? 아 물론이지 물론이지. 선착순으로.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좀 만들어놓고요. 아 모르겠는데? 재료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? 아니 저거 약간 이거 딱 봐도 피클. 아니 피클이 왜 들어가? 피클? 힌트 본 거 말한 거 아니야 그냥? 피클? 아 피클 오이. 근데 없잖아 오이. 마크 그런 게 있어? 뭐 어디에 있을 수도? 그러니까 부르렁생이 제가 요새 그 야생 연습 좀 하면서 이게 부르렁생이 그 존재 그 알고 있었겠어요? 그 이게 좀 뭐, 알고 있었겠냐고요? 덕계 말 실수한 거 아니야? 뭐야 어떻게 알았지? 이렇게 얘기하면 덕계가 겁먹겠지. 그건 좀 말수시한 거 같은데. 말수씨? 말수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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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시죠? 말실수. 수현이 왜 이렇게 좋아해?
아 그냥 웃기잖아. 왜 주눅 들었어 저 사람은? 아 역시 나 망했는데 이거? 내 누나 광질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뭘. 아니 셰프고자시고 지금 내가 찾는 게 하나도 없네. 뭘 찾는 거지? 그러니까 광질해서 없는 식재료가 있고 도나버려. 뭐야 여기 마을은 뭐가 없네. 뭐 마을이 있어? 뭐 재료를 미리미리 모아도 괜찮아. 다음 아, 라운드에도 쓸 수 있으니까. 마을이 있네. 근데 마을 누가 이거 쏙쏙 털어갔냐? 어떤 부대배. 아니야 나 그렇게 쏙쏙 털어가진 않았어. 아닌데? 나랑 같은 마을에 있는 거 같지 않아? 어, 다른 마을인데? 수현이랑 어. 아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거 무레베? 찔렸어 지금 무레베? 너냐? 뭘 무레베? 근데 어차피 뭐 이게 리필이 된대 재료 다 털어가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. 계란 대판이었죠? 아니 이게 돼지고기를 가져온 이유가 혹시 고기를 두 종류를 쓸 수도 있잖아요. 에? 양고기 힌트를 받더라도 양고기와 돼지고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요리일 수도 있잖아. 예? 요리의 편견을 깨세요. 요리의 편견을. 예? 모르겠다. 참고로 모든 요리 재료는 하급품, 중급품, 상급품으로 나뉘고 아닌데 그 레시피도 모두 상급품의 기준으로 써져 있어. 뭐야 예, 다를 수도 있다는 거. 아닌데 아 모르겠다. 야 이런 것도 나오네. 얘들아 우리 레스토랑을 대표해가지고 응. 잘 싸워서 이겨줘. 힘내. 그래 나를 굴렀다. 레스토랑 대표는 내가 될 거야. 그럼 진짜 망했고 우리 레스토랑. 예를 들어 여기 물고기가 들어갈 경우 꼭 최상품 물고기로 넣지 않아도 돼. 그러니까 물고기 안 들어간다는 거네. 감사합니다. 똑똑한 녀석. 들어갈 수 있지. 일단 잠깐 집에 와볼까요? 궁금하니까. 오 일단 뭐 왔나 봐 세 개. 이거 내 거에 요리해야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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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건가? 오 와 쓰레기가 나왔잖아. 최고의 쓰레기는 보이나 봐. 일단 이거 감정부터 해보자. 오 감정부터. 어 뭐지? 에? 어 마을이다 드디어. 추리해봐 추리해봐. 큰일 났네 이거. 난 뭔지 깨달았어. 대단해. 야. 모든 걸 깨달았고 모든 걸 통달했어. 네가? 어 이게 어차피 이게? 이거 출연해봤자 3초도 분량이 안 나올 거. 굳이 이걸 무슨 해야 할까? 아 이게 이게 맞아요? 어? 마을이 있지? 다른 마을이? 생긴 게 왜 이래? 에?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에? 에? 어 뭐야? 어 뭐야?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? 아 재료가 왜 이래? 아니 왜 저래? 아니 딱 봐도 무슨 재료인지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? 너는 안 보이면 문제예요. 전원이 동의하면 어떤 종류의 요리인지는 알려주도록 하죠. 에? 이것도 달라? 전원이 동의하면... 안 돼요! 그래.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. 뭐야? 에?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다니 잠들. 정진해. 영원아 어디가? 마을 찾는 거야? 어. 어떡하냐 이거? 알고 가는 거 아니었어? 마을 어디야? 나 알고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니었고. 재료가 헷갈리면은 본인의 쉘커 상자를 쓰도록. 그냥 망했다. 야. 어떻게 이거 어떻게? 왜 혼자 그 호들갑 끓여? 좀 알려줘봐. 야. 너도 나중에 호들갑 떨게 될 것이야. 이거를 한번 해볼까? 이거 아닌가? 근데 입에 일단 넣는 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물론이지. 야야 풀도 먹던데. 이런 건 아니겠지. 그냥 나도 가서 감정이나 해봐야겠다 계속. 이게 뭐야 그냥 대관이 아파. 에? 아 의사야 되는 거야. 얘는 아닌데 그러면?
오! 아 모르겠다 일단 상자에 정리 좀 하자. 참들이 얼마나 훌륭한 재료를 모았는지 볼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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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아니고. 아 얘 왜 이렇게 옆에서 호들갑을 떠냐? 얘도 아니고. 근데 얘 같진 않았어. 아 셰프 죄송합니다 셰프. 최대한 키워봐요. 아무 의미가 없어. 사실 네가 키운 건 아닙니다 셰프. 맞죠. 다들 재료를 정말 열심히 모아왔구만. 왜 요리를 하지 않는 거지? 의문이고. 뭐가 있어야죠. 아니 근데 이거 감정 한 걸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? 무조건 감정 한 걸로 요리해야 된다. 뭐 감정을 감정이 상하려고 그래요 그냥. 지금 썩었고. 나도. 아니 요리를 다 하고 감정하는. 아니 재료를 먼저 감정을 하고 감정한 재료를 바탕으로 요리를 하는 거. 이렇다고? 와우! 아니 잠깐만 가서 한번 봐야겠다. 자세히 봐봐! 요리를 잘 고민해봐. 고민 고민. 뭘 고민하라는 거야? 뭐해야 고민하지? 그러니까 뭐해야 고민. 내 열만 받아! 레시피 볼수록 열받아! 역시 내 제자! 성깔이 아주 멋있어. 비키세야! 아니 이게 생긴 게 분명히 이건데 왜 이게 안 나와? 이거 아니야? 아, 다시 가야겠다 그 마을로. 식재료를 찾기 위해 떠나는 뭐. 와. 원래 요리 초반이 어려운 법이지. 모르겠다. 점점 알아갈 거야. 대가리 아파. 오, 잘 모르겠다. 이건 거 같은데 생긴 게 아닌가? 맞는 거 같아. 이거 무조건이고. 봐봐요. 어, 이거 맞네. 이거고.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. 아 미치겠네 그냥. 어, 이것도 아니네. 오 여기도 있네? 한번 해볼까? 아 1분 있다가 손님이 이 요리를 먹었을 때 말했던 감상평을 말해주도록 하겠다. 일단 저 요리 해보겠습니다 셰프. 아니! 왜! 이거 한번 요리해볼까? 따란딴 따란딴딴 요리가 씨! 어? 셰프 이거 어떠십니까? 그거 내가 아까 이미 드렸는데. 뭐야? 쓰레기. 저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우리 가게에서 언제 볼 수 있는 거야? 아니 셰프. 분명히 오! 맞는데. 재료마다 모양이 다 달라. 그리고 이거는 최상급 레시피야. 아 뭐야? 그러니까 이게 아... 최상급 요리인데, 그쵸? 하지만 최상급 안 넣어도 되긴 하잖아. 맞아. 맛을 속일 수도 되지. 있지. 아니야 얘도? 일단 달걀도 감정 한번 해봐. 아, 곧 이야기가 나오겠구나. 예? 어, 손님의 감상평을 알려주도록 하겠다. 예. 아, 육질이 질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네요. 가니쉬가 아삭해서 맛있습니다. 육질을 부드럽게 한 소스는 뭘로 만든 건가요? 어쩌라고! 너희들 요리사 맞아? 야, 우리 배우는 입장인데. 찾았다. 어? 찾았다고? 어? 아닌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잠깐만. 야, 재료 구하러 가야겠다 이거. 아니, 비트는 어디서 찾아? 비트 마을. 마을은 어디야? 내가 데려가 줄까? 나 마을을 못 찾고 있어. 그 마을 나도 갈래. 나와봐. 바빠서 혼자 가야겠다. 유님 같이 가요. 이쪽이야. 오! 저기요? 저기. 야, 이 데려와줬더니 이 싸움. 가는 무도한 놈이지 난. 우리 덕계 참 아픈 손가락이죠. 근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. 저 밑에도 있잖아 누나가 저기. 근데 그렇지. 세상의 모든 재료는 계속 리필이 된단다. 아무튼 여기야. 덕기야 여기서 해. 감사합니다. 이걸 거야. 이 요리야. 쓰레기. 그거 아니더라고요. 셰프. 이걸 보십시오. 그거 아닐 텐데. 셰프. 그거 아니라고. 오. 잠시만. 어? 맞아? 맞아? 진짜요? 흠. 덕기 1등. 오. 야 힌트가 확실히 좋긴 했나봐. 아주 훌륭한 판단력과 질 좋은 육질로 만든 이 음식 맛있게 먹도록 하겠다 내가. 맛있게 드십시오. 야 덕계야 좋겠다. 덕계는
파밍을 더 자유롭게 해도 된단다 남는 시간 동안. 땡 그거 그거네. 어, 개꿀이네. 아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의 평상시 요리 실력과 지금까지 다져온 노력들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해요. 아까 말했지? 육질 부드럽게 만들기 아삭한 가니쉬. 근데 고기 익혀야 되나요? 아니 그 감정만 하면 돼. 아 그러네? 뭐야? 어우씨 너도 요리 안 보시니? 아닌데? 얘도 아니고 여기에 리필 좀요. 여기 정답이 있어요? 네? 1분 있다가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 하나를 말해주도록 하겠다. 아닌데? 다. 어? 얘? 오 야무지다. 오 왜 뭐 찾았어? 아 리필이 야무져. 아 그렇구나. 아 좀 그건가 보던데. 근데 이거는 질이 필요 없댔지. 최상급이 아니어도 된다 했잖아. 근데 최상급이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? 점수? 아니? 아니야? 아니래. 이건 필요 없잖아. 썩은 것도 오! 돼요. 오. 너가 조리를 잘하면 썩은 재료도 맛을 숨길 수 있지. 잠깐 썩은 거 썩은 게랑 가져왔더니 아야야야야 이러는 구. 점프 리드. 아주 훌륭한 육질이야. 이렇게 조리하기 어려운 재료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다니 대단해. 아니 어떻게 했지? 하 덕계 픽셀리의 자랑 최고의 막내 의리 빼면 시체. 아니 근데 얘가 진짜 웬일이래? 야 어렵네. 잠들은 남은 시간 동안 다음 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자유롭게 해도 된단다. 어 그럽니까? 네네네. 감이 안 오네. 라도 셰프! 수현 셰프! 예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. 늦으면 탈락입니다. 셰프 화나셨다. 안 돼. 탈락할 순 없어. 이 고기는 매우 질겨요. 그렇기 때문에 육질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열매가 필요합니다. 아 그러니까 셰프 한마디 해도 돼요? 말해. 도대체 육질하고 달콤한 열매가 뭔 상관인데요?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개 뜬금없네. 그냥 지조대로야. 달달한 열매는 질긴 단백질을 연하게 만들어요. 연육작용을 통해서. 일단 얘랑 아직 안 배운 부분이라고요. 거기까지. 정말 당당해요. 하지만 배우면 자세가 있어서 좋아요.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이네. 화이팅! 두 셰프들! 아니... 나머지 두 재료가 아까 시식편과 연관돼서 어떤 재료일지 잘 고민해보세요. 그래, 잘 고민해봐. 마인크래프트의 재료와 함께 연구하며 여러분은 훌륭한 셰프니까 할 수 있어요. 그래, 할 수 있어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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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어,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? 그래, 이걸로 한번 해보자, 그러면. 오 수현 셰프 도전!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. 오 아 있네. 찾았다. 오 찾았다고? 라도 셰프. 오? 라도 셰프. 쓰레기 나오는데요? 그럼 틀린 거예요? 아씨. 아니 저 사람들 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? 승부는 원점으로. 아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해봐 이제. 어 수현 셰프. 바로 있어. 아니 이게 말하자면 긴데 요약하자면 양이 질긴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저는 양고기가 평소에 질기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. 아니 근데 솔직히 소가 더 질기지 않나? 절대 아니고 쓰레기? 그래 이걸로 해보자. 이거 어 이거잖아. 준비해. 준비는 철저히. 한 셰프의 말이 떠오르네. 나왔다! 오! 오! 이럴 수가! 라더 셰프! 아, 진짜요? 확인했다. 아, 아니에요? 수현 셰프가 만든 비트 양갈비 스테이크 정답이야! 양갈비였어? 양갈비였어. 맞아. 와. 양갈비는 생각보다 육질이 질길 수 있거든. 그래서 달콤한 열매로 육질 연하게 만들고 근데 셰프! 아삭한 가니쉬를 곁들이면 훌륭한 스테이크가 나오지. 왜? 말하렴? 그럼 어린 양 쓰면 되잖아요. 저런 나쁜 녀석!
맛있긴 뭐 맞는 말이긴 해. 최상급 양은 아주 육질 연하거든. 어쨌든 아쉽게도 라더 셰프는 출연하지 않는 걸로 탈락! 2라운드 탈락자는 라더 셰프! 잘 가라! 대신 옆에서 조수 근데 왜 죽여? 죽이는 것까지? 오지겹기까지야? 라더 셰프의 장례식은 방송이 끝나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아 그래. 요리를 못하면 옆에, 죽어. 옆에서 그 요리가 먼저 오는지 아닌지 판단하도록. 알겠습니다. 그래 다들 다시 주방으로 모이세요. 아 모였어요. 이미 다 와있어.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. 세 번째 라운드의 요리 주제는 어? 누구? 생선 요리야. 아 생선이야? 물고기? 물고기? 와 막대기도 날까? 오케이. 아 잡힐까 이게? 저는 저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. 요리란 항상 인내심, 시간. 조급해야 될 텐데. 저도 좀 맛봐도 되겠습니까? 아우 잘했어 맛보게. 저는 그 채소의 김을 중요하게 먹거든요.